여기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쓸쓸히 아무도 찾지 않고 혼자서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죽음이 발견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부산 영도입니다. 예, 바다가 지금 파랗게 펼쳐져 있고 날씨는 상당히 동장군이 들어왔지만은 미세먼지도 없고 바다 전망이 아주 멀리 잘 보입니다. 저 멀리 남항대교도 보이고 영도에는 태종대도 있죠.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마을에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노인분들이 독거를 하다가 쓸쓸히 혼자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9년도에 지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4개동 총 240세대가 여기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은 거의 살지 않고 이렇게 폐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노령 인구가 늘다가 보니까 고독사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산에서만 526명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후에 발견이 되는 그런 것을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와 보니까 와 무시무시하네요. 예, 흉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중국인지 아니면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야, 참담합니다. 아파트 지은 지가 50년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용 화장실을 썼습니다. 지금 집에는 개별 화장실이 없고 이렇게 공용으로 공중 화장실이죠. 이렇게 지어놨네요. 이 아파트는 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 이 아파트는 6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서 부산에서는 몇 번째 될 정도로 아주 고급 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때 시골에 가면은 초가집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아파트 예, 완전히 최고급 주택이었겠죠. 요즘 고독사가 많은 이유가 인구가 노령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21년도에는 3,3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해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먼저 사별을 하고 혼자 살게 되죠. 그러다가 병이 나고 몸이 안 좋아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거기다 자식들도 안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 세대가 35%나 된답니다. 앞으로 노령 인구가 계속 많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1인 가구가 생길 겁니다. 노인들만 고독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0대, 40대도 고독사가 많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장 혼자서 아니면 여자 혼자서 이렇게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급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방치돼서 죽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고독사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아파트를 팔으라는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부동산에서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아파트라 가지고 면적도 상당히 좁아요. 이 아파트 평수가 보니까 12평이 채 안 됩니다. 실평수는 한 10평 정도 될까 말까 해 보이는데 여기도 시세가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대충 지었죠. 그래서 오래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까문하고 새로 또 재건축해서 짓고 예,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제대로 지으면 기본 100년은 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전부 날림으로 해가지고 30년 지나면은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이 위험해집니다.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이유가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가정들이 많답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혼자서 쓸쓸히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도시에 보면은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식이 없어요 물어보면 자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라. 유산 물려주는 순간 신경 끄고 안 찾아온다. 그래서 요새 돌아가시더라도 사후에 유서라도 써놓고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효도 사상 그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부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최고다. 예, 다들 제정신이 아니죠. 인륜, 인간의 윤리, 기본 윤리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최고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얼마든지 이 고독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 집을 매일 뭐 복지사가 방문을 하지 않아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나 수돗물 사용량 이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복지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후 방문이죠. 요새 노인분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뭐 휴대폰이 없더라도 집안에 유선전화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런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며칠 동안 사용 흔적이 없다면은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집에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후의 약방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 이웃 자주 찾아뵙고 예, 돌봐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둘러보니까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기둥이 콘크리트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시멘트 블록 쌓아놨습니다. 아직까지 50년 넘게 안 쓰러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앞동에 보면은 여기 벽에 철근이 몇 개 없어요. 예, 지금 벽이 먼저 떨어져 나갔죠. 언제 저게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 야,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도 서 있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요 윗집에 들어가서 우편물을 배달을 하더라고요. 예전 홍콩 영화 보면은 그 홍콩 빈민가 이런 데 보면 아파트 이랬죠. 네,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덜개들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아마 버려진 개들이 몇 마리가 모여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빨을 드러내고 하도 무서워서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보니까 트럭이 대어져 있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총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한데 정말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소멸되면 우리 미래의 모습은 이럴까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이 아파트를 보니까 기분이 씁쓸합니다. 영도는 조선소도 이제 사라졌고 일자리조차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노인들하고 바닷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빼미TV 오늘 영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